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주식 투자하실 땐 징크스라든지 터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괜히 나는 이 주식은 사기 싫어. 그리고 내가 사면 꼭 빠져. 뭐 이런 이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거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거 투자의 습관 중에 그다지 권장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이 3프로TV 진행하면서 예,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뭔가 한 현상이 있거든요. 예,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면 그 다음에 꼭 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건 아닌데요. 하필이면 오늘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하는 날 김한진 박사님 모시게 돼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이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뭐 사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스튜디오 방송에서 뵙기는 아마 한 분기는 좋게 지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뭐 별일 없이 뭐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젠가요? 그 리포트를 새로 큰 리포트를 하나 내셨던데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사이클 혼돈 국면에서 좌표 찾기라는 제목의 굉장히 긴 리포트를 이렇게 내셔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리포트에 관련된 관에 대한 얘기를 박사님과 좀 나눌 텐데 결국 이코노미스트이시니까 이 경기와 마켓 사이클의 어느 순환 국면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가 제일 관심사실 것 같아요, 박사님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이런데 매체에 나와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뭐 조금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스스로가 헷갈려가지고 사이클을 좀 점검하느라고 노력을 했고요. 예. 한두 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끄적거리다가 작년에 예. 그 하워드 막스가 지은 그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예, 그 우리 독서 토론도 예, 하셨잖아요. 독서 토론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책에 이제 하워드 막스가 뭐 서론 부분인가 어떤 예. 초입 부분에 예, 거시 전망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예. 조금 그 자기가 해보니까 안 맞더라. 안 맞더라. 예. 그것보다는 예. 한 가지 팁을 줄 텐데. 예. 사이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이클의 속성 네. 사이클은 뭐 경기 사이클이든 뭐 신용 사이클이든 속성이 있는데 네. 그 특징을 조금 잘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앞이 보일 거다라고 네.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나. 예.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또 지금 밸류에이션 논쟁 있잖아요. 예. 기업 가치, 가격의 사이클, 그리고 또 부채 사이클,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사이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또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 스스로 저 스스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큰 리포트는 아니고 제가 예. 반성하는 그런 리포트를 아유,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선배님께서 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김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어디쯤 와 있고 좌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요? 경기 사이클은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예. if 예. 안 왔다면 지금 꾸준히 2018년을 고점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었을 거다. 예. 2020년 현재.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경기 사이클이 급냉한 다음에 예. 과거 20, 30년간의 역사적 평균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정도로 회귀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사이클은 지금 역사적 상단에 와 있습니다. 비싸단 얘기죠. 네. 비단 그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상단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거품이다, 버블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거품도 일단 과열이라는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버블로 그렇죠. 이제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버블이라는 게
후행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비싸지면 자산 가격이 뭐 경제 대비라든지 실물 경제 대비라든지 아니면 상대 가격 채권 대비라든지 내지는 주식 안에서도 스타일 변이라든지 지금은 IT 또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비싸져 있는 주가가 비싸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대 가격을 봤을 때 닷컴 버블 20년 전에 상당히 버블로 기록된 닷컴 버블에 상당히 그 버금가는 혹은 일부 지표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예. 뭐 IT 소프트웨어의 지수 가격 주가 지수에 S&P 500 전체 대비 뭐 상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뛰어넘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사이클은 상단에 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사이클은 역사적 평균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 온 건 아닙니다. 네, 종합적으로 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사이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결국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보는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가총액 뭐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 아닙니까? 시장의 무게인데 시장의 무게를 뭐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저울의 한쪽 추에는 뭐 실물 경제 국내 총생산 GDP를 놓고 반대쪽 그 저기에는 뭐 시가총액 늘 왔을 때 이게 뭐 버핏 지수라는 거죠. 네, 버핏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유동성. 예. 네, 지금은 실물 경제로만 시장을 설명을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총통화 대비로는 시가총액 비율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결론은 시가총액의 GDP 비율은 지금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2000년에 50%였는데 버핏 인디케이터가 레이쇼가 지금 100%고요. 러셀 3000 대형주 전체를 다 합친 러셀 3000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200%. 예. 닷컴 버블 때는 10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한 40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GDP가 한 20조 달러 되니까. 예. 그러니까 2000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의 상황보다 지금 실물 경기 대비 한 두 배 정도의 어떤 자산은 팽창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유동성 사이클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유도 이제 기준점을 2000년 닷컴 버블로 볼 거냐 뭐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볼 거냐 2008년보다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사이클이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대비 상대 강도 무게가 그리고 닷컴 버블보다는 지금 아직은 낮은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닷컴 버블을 끄집어내서 굳이 비교하는 것은 이제 그때에 대한 추억도 있고요. 뭐 좋지 않은 추억이죠. 그래서 조금 닷컴 버블 어쨌든 역사적으로 거품이라고 규명된 시점은 2000년이었습니다. 네. 2000년 3월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4분의 1 토막이 떨어졌고요. S&P 500 IT 지수, IT 주가 지수는 무려 5분의 1 토막, 80%가 하락한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삼는 2000년 3월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을 저희가 페어밸류 지금 아직 2000년에 비해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지만 예를 들자면 뭐 97년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펀이 그 당시 연준 의장이 97년 정도부터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금리 올리죠. 비이성적 버블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3년을 더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과열이 반드시 거품 붕괴 지금 당장 하락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사이클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 여러 가지 전략적 시사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 편하게 파티에 즐길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닐지라도 여기서 뱃을 길게 잡고 편안하게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가슴을 졸이면서 즐겨야 될 필요성은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파티를 상당히 오래 즐겼죠. 예, 물론 이제 그 파티가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을 치른 이후의 파티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사도 엄청 괴로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흥은 거기에 탐닉하게 되더라고요. 안 깨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동료의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야, 너무 힘들었지 않냐 우리. 일단 그건 잊어. 그리고 한 6개월 왔는데 오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이 파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스물스물 저 문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국면이다라고 박사님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글로벌 경기가 원래대로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계속해서 추락하고 추락은 아니지만 사이클상 네. 하향 조정을 이 아래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갑자기 2020년 1분기에 팬데믹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급전직하로 떨어졌던 게 이제 자율 반등 또 통화 정책에 의한 거 재정 정책에 의해서 네. 앞으로 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그래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방향성임은 확실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어제보다는 뭐 오늘이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을 예. 거고요. 네.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거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경기는 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모르긴 몰라도. 경기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 어떤 이번에 이제 경기 사이클을 점검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흔히 접하는 순서가 있는데 지표 중에 네. 좋아지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증가율 지표가 먼저 좋아집니다. 예. 뭐 전분기 대비라든지 전년 동분기 대비라든지 이런 그 비교 시점을 둔 증감률 지표가 일단 좋아지고요. 예. 근데 증감률 지표는 실질 수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GDP 증가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GDP 금액이 예. 바로 튄 건 아닙니다. 네.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감률 지표, GDP다 같으면 GDP 증가율, 그다음에 GDP 금액, 네. 그다음에 세계 수요, 실질 수요. 예. 실질 수요의 어떤 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세계 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무르익으면 세계 교육이 이제 호황을 보이면서 이제 음목에서 아랫목까지 이제 경기가 다 좋아지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소비에서 생산으로 투자로 이렇게 예.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 지표가 조금 좋아진 정도. 예. 그것도 한 분기 정도. 거기서 이제 앞으로 총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데서의 전망은 2차 팬데믹이 안 온다 하더라도 2021년 내년 한 연말 정도가 돼야 네. 2019년 코로나19 전에 19년 말에 코로나19 전에 수요, 실질 수요를 회복할 거다라는 예. 정도로 그러니까 GDP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2차 네. 팬데믹이 오면 2022년 하반기로 실질 수요의 회복이 이연되고, 한 1년 지연되고. 정도 또 늦어진다. 그런데 예. 지금 늦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빨라야 내년 말, 조금 늦으면 후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실질 수요가 회복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방향성은 좋아지니까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이죠. 네. 주가는 이제 이게 다 회복되는 걸 가정하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예. 밸류에이션이 돼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 실질 수요가 회복되는 앞으로의
적지 않은 기간 중에 변동성이 전혀 없이 선형적으로 주가는 계속 뻗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좀 있는 거고요.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그래서 약세장의 조정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악재가 터져서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든 재료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죠. 엄청난 네. 악재였는데 악재가 호재가 엄청난 된 겁니다. 호재가 돼버렸죠. 네. 오히려 경기를 혼돈 속에 빠뜨리면서 예. 금리를 0%까지 내리면서 자산시장에 상당한 그 어떤 힘을 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재료에 의한 상승이나 하락도 있지만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 자체의 요인,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너무 눈이 많이 지붕에 쌓이면 지붕이 무너지듯이 주가 자체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예.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40조면 이 40조를 10% 빠뜨리려면 적어도 4조 달러 정도의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충격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10% 오르면 이 자체가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의 무게 자체가 너무 헤비해져 가지고 그게 결국 주식시장의 부메랑으로 주가 조정의 어떠한 트리거로 작용되는 게 이제까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희 같은 분석가들은 무슨 악재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좀 쓸데없는 생각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보다는 밸류에이션 사이클, 주식시장의 좀 언밸런스된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됐느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번에 좀 느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PSR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보지요. 성장주는 예. 예. 매출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주당 매출액을 주가로 나눈 예.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PSR 같은 걸 보면 지금 IT 소프트웨어 PSR이 2000년에 10배였어요. 닷컴 버블 때. 예. 지금이 10배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PSR이라는 게 Price to Sale Value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라는 건 Earning Ratio잖아요. PER이라는 건 SR이라는 건 사실 그 매출에 대한 레이쇼입니다. 레이쇼. 그러니까 사실은 PSR이 10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시가총액을 대려면 그 매출액이 10년치 매출액이 돼야지 시가총액만큼 된다는 뜻이잖아요. 10년의 매출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예. 비용 없이 이익으로 돼야 그렇죠.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게.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밸류에이션 사이클은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예. 고평가돼 있습니다. 사이클의 상단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높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주가가 빠지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여기서부터는 약간 머니 게임, 심리 게임 뭐 이런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수나 일부 그 IT 섹터의 권역에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얼핏 봤을 때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순으로 지금 보면 애플, 예를 들면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류의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선도하고 있는 이 시가총액 상위 한 5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회사, 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예. 뭐 1년 전에는 뭐 100개 종목이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면 예. 뭐 6개월 전에는 지금 50개 종목으로 50개. 줄고 예. 지금은 뭐 한 달 전에는 10개 종목으로 줄다가 예. 지금은 5개 종목 예. 뭐 아주 압축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뭐 전형적인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 이런 편중성, 집중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빵 네 종목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8조 달러가 넘는데요. 예. 아무튼 이게 빵의 저기가 한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12%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한
25%까지 올라왔죠. 예. 시가총액 비율이. 비중이. 예. 그리고 8조 달러가 넘었는데 이 8조 달러는 사실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GDP를 합친 규모거든요. 다섯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네. 뭐 애플만 해도 지금 2조 달러가 넘었는데 애플 2조 달러를 2% 팔면 2%만 팔아도 하이닉스를 삽니다. 5조 달러 남짓되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무시무시하게 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GDP랑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네. 지금 부지불식간에 시장은 팽창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최근의 상승에 최신 정보에 어떤 그 매몰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으면 이 주식은 앞으로도 영원히 안전한 위험자산이야. 세상에 안전한 위험자산은 없거든요. 형용모순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자산은 상당히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네. 어떤 그 신앙심이 생기는 거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최신 정보에 대한 확증 편향, 최신 주가 동향에 대한 확증 편향이 사람들이 너무 커져 있고, 예.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켐 피셔 책에도 협작군, 모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을 모욕시키죠. 일단 비관론자들이 낙관론자들로 낙관론자로 개종하게 만들고, 그 슬그머니 비관론자들이 자기 주식을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사고 그동안 시장이 안 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예, 시장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 거죠. 예, 조금 언제까지 몰고 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라고 캠피저가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중이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가면 갈수록 후유증은 조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코스피가 2300이었는데 2000 정도 넘어갈 때 저는 거품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바보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300포인트 더 왔다는 거죠. 네. 2800까지 갔고요. 네. 그런데 한 1년 만에 0이 하나 빠졌죠. 네. 공이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말씀인데 아, 그때 나스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코스닥 말씀드린 겁니다. 아, 코스닥. 예. 근데 코스닥이 그때 맞아요. 코스닥이 그거 정리를 했죠, 참. 네. 10분의 1로 이제 10분의 1로 환산을 지수를 환산했죠. 예. 환산했습니다. 0이 날아간 겁니다. 예,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예, 그런데 그 기간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바보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시장이고요. 네. 또 그 앞에서는 또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시장을 예측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시장을 잘 예측해서 2015년에 바이오를 사가지고 한미약품을 7배 먹고 팔고 그리고 2016년에 한참 쉬다가 2017년에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으로 15,000원에 사가지고 6만원에 팔고 또 한 1년 쉬다가 이번에 다시 2만원에 사가지고 4만원에 팔고 또 다시 코스피 1400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런 파도 타기를 했냐라는 거죠. 아, 하셨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정말 시장을 판단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시장은 오르고 이래서 시장은 빠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은 오류투성이었다라는 거죠. 저부터. 2017년 말에 코스피가 고점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누가 있었을 거며 그 다음에 2020년에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지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그런 정도로 변화무쌍하고 예측가들의 판단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네.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해야 된 전략적인 네. 어떤 포지션은 자세는 뭐 하워드 막스가 책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은 반대쪽에 수익을 안겨다주는 좋은 네. 재원이니까 그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거시 사이클 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보면서 나머지는 이제 감각적으로 대응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주식시장의 야성 그다음에 게임적 요소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글로벌 어떤 경기 사이클과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지금 조금 많이 디스커넥트 미스매칭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런 불균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동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아마 가장 많은 그 애널리스트와 또 뭐 저 같은 이제 진행자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회자된 한 단어를 뽑으라면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정말 신속하게 장애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천명했기 때문에 박사님의 말씀도 굉장히 섬찟하면서도 아 그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 연준의 어떤 액션 같은 걸 보면서 아 저기가 저렇게 큰 형님이 박사님이 형님이지만 연준은 더 큰 형님이니까 아이고 저기서 금고문을 저렇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 저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나 홀로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유동성이라는 녀석을 너무 지금 사실은 4월 달부터 시작된 랠리, 3월 말부터 시작된 랠리 가운데서 4월의 약세, 5월의 약세, 6월의 약세, 7월의 약세, 8월의 약세를 많이 순차적으로 외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수모, 모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원인이 유동성이라는 녀석인데 그걸 지금 버려야 될까라는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이격도도 인정을 하고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는데 이 장애 상승의 배경은 유동성인데 연준의 스탠스인데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왜 이걸 중도에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6월 달에도 끊을 수 있었고 7월 달에도 끊을 수 있고 8월 달에 끊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계속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번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주식시장과 또 지금 말씀하셨던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위기가 터지면 위기를 수습하느라고 이제 금리를 내리고요. 돈을 풀고. 그래서 위기가 수습될 쯤에 경기는 돌아서고 경기가 돌아선 것에 조금 앞서서 네. 주가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풀린 유동성이 다시 거품을 만들고 또 반복되고 예. 예. 그게 뭐 90년에 저축대 부조합,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뭐 기억되는 것만 최근에 세 번이 이제 계속 예. 그 똑같은 패턴으로 됐던 거죠. 예. 195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게 13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5, 6년 만에 한 번씩은 금리를 내렸는데 네. 예,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저금리는 없었다. 예. 가령 뭐 닷컴 버블 때도 6.5%에서 1%까지 내렸으니까요. 예. 무지막지한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프라임 때도 5% 중반에서 0%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3%에서 0%까지 내린 거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은 유동성 랠리를 펼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마다 실물 경기 대비 자산 시장은 벌어졌고요. 이번만 벌어진 게 아니라 항상 벌어졌고. 네. 그래서 과도하게 벌어지면 그게 다시 또 다시 거리를 좁히고
거리두기를 했다가 거리를 좁혔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주, 뭐 닷컴버블 때는 뭐 유가도 같이 가세를 했습니다만 예. 배럴당 140불까지 갔으니까요. 어쨌든 뭐 공통점은 성장성이 부각되는 주식, 저금리에서 또 저합경제에서 세계 경제를 구원할 구원투수,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저금리의 혜택이 많은 밸류에이션 듀레이션이 긴 소위 롱 듀레이션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IT 소프트웨어 주들이 항상 그 주도주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이 유동성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가를 조정시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와 어떤 실물 경제의 그 불균형성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뭐 산업재라든지 뭐 소재 산업 대비 IT 소프트웨어의 괴리. 어떤 괴리도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고 닷컴버블보다 더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0년이 한 450이었는데 지금 650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을 100으로 해서 보면 지금 한 1.5배 정도 네. 전체 지수에서 IT 소프트웨어 주가의 상대 강도가 네. 그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항상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공통된 패턴이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유동성이 작용을 했다. 라는 예. 건데 문제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로금리라는 것들이 혹은 고도의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정책이 바뀌면서 금융 완화가 돼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쳤을 때 예. 경제 주체들은 처음에는 적응을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한다라는 점 예. 그러니까 사회적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유동성 효과로 어떤 뭐 부동산이든 성장주든 주가가 뜨면 그 주가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맹신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사이에 중앙은행은 부지불식 간에 항상 돈을 경제 규모 대비 많이 풀어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10년 전에 1조를 푼 게 지금은 3천억 달러 푼 것밖에 효과가 안 나니까 네. 3배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런 종합적인 유동성과 관련된 이러한 메커니즘과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이번에도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유동성은 맞다.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틀렸다. 지금도 틀리고 있다. 네. 앞으로도 몇 달간 더 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늘 그랬듯이 주식시장 자체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번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의 문제인데 그 네. 언제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오늘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아까 위험과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열돼 있다라는 것은 위험이고요. 위험인데 주식시장이 위험인데 건전한 건강한 위험이 아니라 피해야 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빠질 거냐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분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경제지표가 이래서 밸류에이션이 이래서 몇 월 며칠부터 빠집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인간의 오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이제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몫. 네, 그걸 이제 어떤 분은 촉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고 어떤 그렇습니다. 분은 아유 너는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둔해서 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너무 네, 촉이 맞습니다. 빨라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렇죠. 코로나가 뭐 이게 2차인지 3차인지 또 뭐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반 이상 반
보다 더 줄었다고 하니까요. 고점 대비하면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오늘 역사적이지만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우리도 어쨌든 뭐 최악으로 가는 것 같더니 그래도 며칠 사이에 제법 많이 줄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2.5단계 이것도 푼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건 뭐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코로나가 바꾼 건 저는 속도라고 봅니다. 네. 앞서 뭐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면서 완만하게 빠질 사이클을 지금 헷갈리게 만들었다. 네. 뭐 이렇게 표현 몇 개는 못하겠는데 그런 거 떠나서 예. 나머지는 원래 코로나가 뭔가를 새롭게 바꾼 거는 뭐 있겠죠. 바꾸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움직였던 사이클들, 예. 사이클들을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조금 더 부채와 저금리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더 정착시키는 거죠. 이번에 네. 또 제로금리를 썼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자산시장이 훨씬 더 어떤 유동성에 의존적인 그런 사이클. 그런 유동성에 의존적인 사이클은 결국 변동성을 또 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더 큰 변동성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질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고립주의 반자유무역주의로 가는 어떤 그 과정 중에 네. 이런 거를 더 빨리 만드는 거죠. 예. 더 세계에 거리를 두게 만들고 예. 서로 국가주의 어떤 자국 이익주의로 끌린 금피파 이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그래서 또 혁신도 훨씬 더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굉장히 발달되는데 예. 빠른 속도로 더 가속화시키지만 그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 간 괴리, 성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예. 초격차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이 더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더 큰 폭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거나 저희가 위험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석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대응도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구의 장타, 홈런을 노리고 긴 배트를 들고 나와서 큰 스윙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배트를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이 경기 사이클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동성의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 가슴 깊은 곳에는 조그만 저항도 있습니다. 예. 왜 하필 지금일까? 라는 제가 사실은 5월에도 그런 생각했고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그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요. 논리적으로 약세 시황간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 많이 참고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 최종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율의 조정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희 3프로TV가 하루에 세 번의 방송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 맞는 다양한 뷰를 아주 논리적인 분들을 모시려고 여러분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징크스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징크스가 저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